워스업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하이핫에 며칠 전에 업로드된 워홈? 이라고 불리는 곡을 들어볼 거예요. 이거 해석을 해보면 마스크인데, 제가 이 곡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를 가사를 모르고 있음에도 느꼈어요. 하이핫에 평소에 올리던 음악이 좀 많이 아니더라고. 댓글 반응 보니까 아 이거 분명 누구를 디스하는 곡이다. 근데 내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평소에 친한 태국 구독자분께 물어봤어요. 이거 누구 디스냐. 근데 이분도 이제 생업이 바쁘신지 히스토리를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좀 장문의 댓글들 위주로 구글 번역을 돌려서 여기 있는 댓글들을 해석을 해봤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꾸 거론되는 여기 아티스트의 영웜이 있고, 영웜의 크루인 이제 Already Dead가 자꾸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곡이 영웜을 디즈하는 곡인지, 그리고 그 후속으로 이제 뭐 영봉, 엥가즈 YB, 뭐 자마 YB가 언급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어요. YB가 Already Dead에서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영봉이 해체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후속으로 이제 뭐 P9D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로 많이 봤던 게 무슨 투팍과 비기의 디스처럼 약간 이거를 그 지역 싸움으로, 지역 간의 어떤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뭐 이스코스트, 웨스코스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뭐 제가 여기에서 뭐 누구 편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비디오를 찍는 거는 철저하게 단지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댓글이 너무 상황이 궁금하니까 이제 구글 번역으로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곡부터 한번 좀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하이핫의 벌스가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뭔가 분노가 느껴지는 랩을 한 것 같아요. 하이핫의 워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이거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 아닌데? 디스를 하면, 디스곡을 만들면 확실히 다들 랩 스킬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 와, 타이트하다. 야, 근자의 태국 힙합 들었던 곡 중에 이렇게 하드한 벌스는 처음 들어. 와, 와, 하이야 대단한 래퍼였구나. 락스타 바이브가 있는 래퍼라서 락의 감성이 있는 싱잉 랩을 좀 잘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클래시컬한 래핑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 가사는 뭐 모르겠지만 플로우는 죽인다. 야,
제가 아는 태국 힙합은 뭔가 칠하고 긍정적인 바이브가 가득한 곳이긴 했지만 결국은 래퍼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 간의 니즈와 비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댓글 보니까 뭐 리얼 갱스터 vs 스튜디오 갱스터 뭐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 힙합에서도 가사에 누구를 디스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너는 뭐 오지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디스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제 댓글을 보면서 이제 내용을 혼자서 막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확실한 게 저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말을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이핫이라는 래퍼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막 좋아하는 래퍼는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곡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확실히 분노가 있고 디스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좀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플로우 디자인이 타이트해지고 굉장히 하드해져요. 이제 그런 랩 플로우를 듣고 자랐던 저에게는 하이핫의 이 플로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란 거죠. 우와, 하이핫이 이런 래퍼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니까 한국 힙합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댓글들도 보면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 힙합도 그런 게 많거든요. 막 팬들끼리 진영이 나눠져가지고 유튜브나 뭐 게시판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이런 디스곡을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철칙이 있다면 그 어느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음악적으로만 듣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디스트랙은 하나의 스포츠 경기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래퍼들 사이에서 디스는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겨뤄보자 라고 하는 일종의 진짜 그 올림픽 스포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래퍼들은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다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아니었으면 하이핫이 타이트한 벌스를 잘 만드는 래퍼였다는 거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이핫의 몰랐던 모습을 알게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소름 돋는 곡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시 이 곡에 대한 히스토리, 정확한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 진짜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